안녕하세요. 키덜TV 핫토이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를 해볼 제품은 사실 다른 제품 리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. 따끈따끈한 새 제품, 핫토이 제품이 도착을 해서 핫토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런데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미 이 아이언 스파이더맨 핫토이 제품 리뷰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 대한 단독 리뷰보다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홈커밍 버전의 제품이랑 같이 비교를 해보는 리뷰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이 두 제품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그 전에 핫토이에서 스파이더맨 제품이 계속 나오기는 했었지만 MCU,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나오는 스파이더맨으로는 지금 이 두 제품만이 있기 때문에 두 제품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고요. 왼쪽은 얼마 전 개봉을 했었던 인피니티 워 버전, 그리고 오른쪽은 홈커밍 버전의 디럭스 제품입니다. 일단 두 제품 패키지부터가 차이가 나는데요. 왼쪽에 있는 인피니티 워 버전의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워 라인업에 맞춰서 패키지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. 반면에 홈커밍 버전은 단독으로 출시를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파이더맨의 특징을 잘 살린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데요. 우선 홈커밍 버전부터 보시면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. 이전의 스파이더맨의 슈트와 이 홈커밍 버전의 차이, 가장 큰 차이가 이제 이 검은 띠인데 그 검은 띠를 강조해주는 유광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면은 인피니티 워 버전의 스파이더맨 제품은 처음으로 눈에서 빛이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놨어요. 그래서 패키지에도 두 제품의 특징을 잘 나타냈다. 그리고 이 제품별로 열리는 방식도 다른데 일단은 홈커밍 버전 같은 경우는 옆에 자석으로 된 똑딱이가 있어서 요걸스를 열어서 펼쳐주시면 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반면에 인피니티 워 버전은 이렇게 종이 박스를 열어서 내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그리고 패키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홈커밍 버전은 스파이더맨을 상징하는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인피니티 워 버전은 블랙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인피니티 워도 금색으로 적혀 있고 전체적으로 좀 다크한 느낌의 패키지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제품들 한번 열어보면서 안에 들어있는 구성품, 루즈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, 또 슈트의 재질이라든지 어떤 작동 범위,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제품을 개봉을 해보았는데요. 이쪽에 있는 것이 홈커밍 버전의 스파이더맨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인피니티 워 버전의 스파이더맨입니다. 홈커밍 버전 제품 먼저 보시면 첫 단계에 이제 손루즈랑 날개 루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그래서 손은 총 8개, 날개 한 쌍씩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주시면 본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. 인피니티 워 버전도 열어주시면 본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요. 우선 홈커밍 버전은 디럭스 버전이기 때문에 인피니티 워 버전보다 조금 더 루즈가 많이 들어있는 상태예요.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홈커밍 버전은 피터 파커의 얼굴, 그 다음 벌처의 헤드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스파이더맨 본체, 그 다음 거미줄 효과와 함께 가방, 웹슈터가 한 쌍씩 더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얼굴 가면을 벗은 포징을 할 수 있는 얼굴 가면 루즈와 함께 과학책, 헤드셋, 그리고 눈 루즈들이 들어있습니다. 요 가방을 열어보시면 거미줄 루즈가 또 추가로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홈커밍에 나오는 교복 루즈들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. 뒤쪽에는 후드티가 들어있고요. 이렇게 디럭스 버전은 조금 더 많은 루즈, 특히 이 교복은 디럭스 제품에만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스파이더맨을 빼주시면 이 밑에 스탠드가 함께 들어있습니다. 다음으로 인피니티 워 버전을 보면 조금 디럭스 버전의 홈커밍보다는 루즈가 단촐해요. 똑같이 피터 파커의 얼굴, 그리고 벌처의 헤드기어 대신해서 여기는 눈에 불이 들어오는 헤드 루즈가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눈 루즈, 얼굴 가면 루즈와 함께 손 루즈들, 그리고 본체, 거미줄, 또 추가 거미줄 루즈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에 보시면 스탠드가 들어있고요. 또 이 제품 아래에 보시면
인피니티 워 버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왈도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품을 하나씩 꺼내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루즈들을 다 꺼내봤습니다. 네, 꺼내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스파이더맨이 인피니티 워에서 이제 새 슈트를 받으면서 새차 냄새 난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. 그런데 제품을 뜯는데 인피니티 워 버전의 제품을 뜯다가 새차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이게 어떤 재질을 사용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진짜 영화처럼 새차 냄새가 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우선 루즈들을 다른 점을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. 일단 이쪽에 있는 스쿨룩과 관련된 제품들은 디럭스 제품이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. 인피니티 워 버전과 비교했을 때 홈커밍 버전에만 있는 루즈들을 살펴보면 우선 옆구리에 끼우는 날개가 있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웹슈터 루즈도 홈커밍 버전에만, 그리고 직살모드 눈, 이제 스파이더맨이 남을 위협할 때 사용하는 이 직살모드 눈. Activating instant kill. No, I don't want to kill anybody. 그리고 추가로 벌처의 얼굴도 홈커밍 버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인피니티 워 버전에만 있는 제품을 살펴보면 우선 손루즈가 한 세트가 더 들어가 있어요. 하나로 더 들어가 있는 손이 바로 이 안으로 오므린 손 한 세트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. 차이점은 뭐냐면 요 두 개가 비슷해 보이는데 원래 홈커밍 버전에도 들어있었던 손은 손가락을 쫙 펼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인피니티 워 버전에 한 쌍 더 들어가 있는 이 손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안으로 구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다른 손 모양이 한 쌍이 더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눈에 불이 들어오는 헤드가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불을 켜줘야 하기 때문에 건전지도 3개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왈도, 요 왈도가 인피니티 워 버전에 총 4개 두 쌍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미세한 차이로는 인피니티 워 버전의 스탠드는 전부 다 통일된 디자인인데 아래쪽을 보시면 아이언 스파이더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요 홈커밍 버전에는 영화 엔딩 쿠키 영상에 웹슈터에서 나왔던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동일하게 들어있는 루즈들로는 거미줄 루즈, 그리고 손에 쥘 수 있는 얼굴 가면 루즈가 똑같이 들어있는데요. 이 제품은 얼굴에 씌울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손에 쥐게 하는 루즈이기 때문에 이 상태가 끝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눈 루즈. 눈 루즈는 말씀드렸던 홈커밍 버전 직살모드 외에는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. 우선 인피니티 워 버전에 끼워져 있는 기본 눈은 홈커밍 버전에서 가장 크게 뜬 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홈커밍 버전에 기본으로 끼워진 눈 같은 경우는 인피니티 워 버전에서 마지막 단계 이 눈이 끼워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얼굴 표정을 표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눈 루즈가 총 인피니티 워에는 4쌍, 홈커밍에는 5쌍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피터 파커의 얼굴 루즈. 얼굴 루즈는 저는 그냥 동일한 얼굴인 줄 알았는데 조금의 차이가 눈 방향이 달라요.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홈커밍 버전은 약간 왼쪽 위를 보고 있었다면 인피니티 워 버전은 좀 더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외에 피부톤의 차이가 인피니티 워 버전은 약간 붉은색, 홈커밍 버전은 약간 노란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눈의 방향이라든지 색감의 차이 외에는 거의 비슷한 얼굴 조형이 들어가 있고요. 마지막으로 본체의 디테일을 살펴보자면 우선 재질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납니다. 영화 속에서도 조금 더 반짝반짝한 재질이었던 인피니티 워 버전의 스파이더맨을 그대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매트한 재질의 슈트를 입고 있는 홈커밍 버전과 조금 더 광택이 많은 인피니티 워의 버전 두 슈트의 재질 차이가 눈으로 봐도 보이실 텐데요. 그런데 두 제품 모두 동일하게 구동을 하는 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재질입니다. 이게 홈커밍도 제가 가지고 놀면서 느꼈던 게 약간 이렇게 다리를 뭔가 격하게 구부리거나 하면은 이 슈트가 금방 늘어나고 여기가 금방 접힐 것 같아요. 자국이 남을 것 같아서 사실 지금도 조금 옷이 주름이 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인피니티 워 버전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가동은 홈커밍보다 덜 한데 주름은 훨씬 더 쉽게 갈 것 같아요. 그래서
사실 가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제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 외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어깨 패드, 홈커밍 버전에는 없죠. 인피니티 워 버전에만 어깨 패드가 있고, 슈트 표현 자체가 인피니티 워 버전이 홈커밍에 비해서 음각이 많아요. 헤드 조형도 거미줄 모양이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 있고, 홈커밍은 말 그대로 하나의 재질이 쭉 연결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또 큰 차이가, 인피니티 워 버전은 이 왈도를 끼워줘야 하기 때문에 분리를 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. 이 버튼들 홈커밍 버전에는 없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가장 큰 차이가 두 제품의 헤드 분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. 홈커밍 버전은 얼굴을 잡아서 뽑아주시면 이렇게 핀이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, 교체를 해주실 때에도 이 핀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. 인피니티 워 버전은 헤드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쉽게 뗐다 붙였다를 할 수가 있고, 교체도 이렇게 딱 얹어만 주면 자동으로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영상을 마무리 짓기 전에 인피니티 워만의 큰 특징인 왈도를 착용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쪽을 보시면 이 버튼들을 분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빼서 뽑아주시면 구멍이 존재합니다. 이 구멍에 이제 왈도를 바로 끼워주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왈도까지 모두 착용을 했는데요. 왈도는 크게 한 단계, 두 단계, 세 단계, 그리고 마지막 네 단계까지 접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자세를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왈도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가장 인피니티 워 버전을 멋있어 보이게, 이 슈트를 가장 빛나 보이게 하는 그런 파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홈커밍 버전의 스파이더맨과 인피니티 워 버전의 스파이더맨을 비교해보는 영상이었는데요.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구매를 원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 핫토이를 처음 구매하시거나 이제 홈커밍 버전도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 보여드렸고요. 혹시 홈커밍 버전의 스파이더맨 혹은 인피니티 워 버전의 스파이더맨의 자세한 리뷰를 보고 싶으시다면은 전문적으로 리뷰를 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. 먹덜TV의 먹덜님도 계시고, 그리고 하비킴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조금 더 전문적인 핫토이 제품 리뷰 영상 확인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제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